노래방이나 갈까 얘들아. 아, 왜 계속 개 보러 가자 하지? 어? 나는 벤츠 이 모델도 이쁘더라. 벤츠 이 모델 구형 이 모델 이쁘지 않나요? 대로동도 이쁘고 이 모델 이쁘더라. 저거 아직까지도 한 6천만원 이상 하지 않을까? 어? 이거 중고 한 6천만원 한 6천만원 이상 하지 않을까요? 어, 이 차 신형도 이쁘지만 이 차도 이뻐. 걔가 더 이뻐. 아, 저 새끼 제가 완전 미친놈이야 제가. 걔 보러 가라고 걔가 더 이쁘단다. 아, 7천만원 해요? 어, 비싸다. 형 타고 있는 거 뭐 2000 후반에서 3000 가까이 나오겠지. 와, 대거 막 일대로 치우려고? 어? 자, 오신 형님들 추천 절차.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절차 눌러주십시오. 야, 베스킨라빈스 가고 케이크 먹방 하면 좀 웃기겠지? 어? 혼자 하자고 케이크 쳐먹으면 좀 미친놈, 미친놈이라 생각하겠지? 니는 재밌겠지? 보는 니는 재밌겠지, 미친놈아. 어? 보는 니는 재밌겠지. 어? 보는 니는 재밌겠지, 나는. 하는 나는 뭐가 되냐? 어? 괜찮아, 이지랄하고 앉았네, 미친놈. 집이 몰라. 에코스 안 이쁘네. 그래도 명색이 또 우리나라의 또 세단 아닙니까? 뭐 뭐하노? 아, 이 비가 오니까 이거 완전 사람 바보 되보네.
얼마나 없냐. 아메리카노 곱빼기. 아메리카노 어떤 거요? 곱빼기. 아이스. 아이스요? 아이스 곱빼기. 예?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맞으세요? 예. 맛보고 오세요. 몇 시간째 운전 방송이나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뭡니까? 네, 자리 하세요. 아까 시킨 거 드릴게요. 가깝에서 나왔어. 가깝에서. 아니, 꽃배기 달라 했는데? 라지로 달라 했는데? 어, 꽃배기. 근데 500원만 더 주세요. 500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달처럼 행동하지 말자, 포요마. 저 반달 맞습니다, 형님. 네. 뭐 그날 생활 접으면 반달이지 뭐. 어, 저 빨간 건 뭐지? 어, 맥도날드에 빨간 거 파네. 빨간 거 뭐지? 저 빨간 거 이름 뭐예요? 방금 전에 저 아가씨 저 끌고 간 거. 네? 빨간 거. 체리베리야. 어, 그것도 음료수예요? 그 체리 만나요. 어, 네. 알겠어. 수고하세요. 맥도날드 가면 이래 큰 거를 2,500원 파는데. 어? 얘도 똑같이. 뭐 아메리카를 뭐 아메리카 맛 어? 그 맛으로 먹냐? 어 이렇게 꼬백인데 똑같은 꼬백인데 아까 엔젤에서 사고 온 거랑 맛이 똑같은데 어? 2,500원인데 아우 씨발 당뇨. 아우 쳐먹어도 쳐먹어도 목이 마르네. 아우 잘생겼네. 아, 회장님께서 잘생겼다고 칭찬도 해주시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옆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 옆에 애기 타고 있네. 애기 타고 있어서 못 물어보겠다. 어. 창문 열었는데 옆에 애기 타고 있네. 한 장 안 왔어. 물어볼래 했는데 애기 타고, 난 진짜 물어본다, 물어본데, 애기 타고 있어가지고, 애기 놀랄까봐. 나는 말을 못 걸겠다. 난 물어볼 수 있다. 물어볼 수 있지만은, 옆에 애기가 타고, 완전 애기가 타고 있네. 완전 가난 애기, 신생아.
신생아 타고 있어.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애기 놀랄까봐. 아, 찜질방이나 갈까? 어? 윤민수 불러가 찜질방이나 갈까? 이 개놈 무서움. 전화해볼게. 윤민수 불러가 찜질방 갈까? 아유,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어? 이 나이를 먹잖아. 나이를 먹으면은, 이 비가 오고 이러면은, 아, 비가 오고 이러면은 온몸이 쑤신다. 이런 날은 집에서 혼자 영화 보면서 사시미에 소주 한 잔 너무 좋지. 사시미를 왜 드십니까, 칼을? 예? 사시미 칼을 왜 드십니까, 애장님? 예? 아유, 이빨이 남아나진 않으시겠는데? 아니, 칼을 왜 드세요? 무슨 터미네이터세요? 예? 예? 무슨, 로봇캅이신가요? 알고 있지. 회장님께서 사심이라 하시는, 어? 사심이라 하시는데, 그, 내가 뭐, 새끼야, 우짜오래 하는 이야기지, 뭐. 어? 설마 회장님께서 그 칼날을 씹어 드시겠나, 소주에. 구형은 해당 안 되는 카트로 싫어. 현착 다 카트로다 임마. 현착 4년 됐다. 그래도 차한테 너무 고마운 게, 지금까지 뭐 타고 다니면서 잔고장 한번 없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잘 모셔다 주고 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다. 750i 좋나요? BMW 750i 5000cc의 휘발유인데 알아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텐저만 갈까? 어? 텐저만 가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할까? 그래 알았다. 찜질방 가서 고구마도 구워먹고 그래 하자. 아. 그 찜질방에 가면 파는 그 감식초 있잖아 형님들. 예? 감식초 그건 어디 팝니까? 감식초 나 참 좋던데. 방송할 때도 그 요만큼 넣어가지고 얼음 이빨 넣고 물 부어서 이렇게 썩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감식초. 엄마한테 감식초 사오라 했는데 진짜 감식초를 사갖고 왔어. 진짜 식초를 사갖고 왔더라고. 물에 타갖고 먹는데 죽는 줄 알았다. 홍초, 예, 예, 홍초. 마트에 없던데. 홍초를 엄마가 진짜 감식초를 사는데 진짜 오리지널 감식초를 사갖고 왔는 거야. 물에 탔지. 탔는데 죽는 줄 알았다. 아주. 이 감식초 말고 찜질방에 파는 감식초 사오라 했더만. 왜 이걸 샀냐고. 아, 저 마트에 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거 나중에 집할 때 좀 사고 가야 되겠다. 찜질방에 가가지고, 방송 좀 하잖아. 비도 오고. 아, 현금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삶은 계란. 그래 가보자. 저 울산에 가면은 한정막 있는데 와 진짜 사고인데 거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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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가면 한정막 있는데 시설은 엄청 더러운데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됐어요. 이렇게 막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뜨거워. 솔나무를 떼어가지고 솔나무 장작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안에 엄청 뜨거운데 그거 들어가면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돼. 그냥은 못 들어간다. 매니아들은 그냥 위통 벗고 들어가고 땀 빼는데 한 3분 앉아있으면 모든 옷들이 다 젖어서 나와. 엄청 뜨겁거든. 그거 들어가고 땀 빼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밖에 이제 마루가 있어. 마루가 있는데 그 뒤에가 다 산이야. 산에서 바람이 확 내려와갖고 그 들마루 있는 쪽으로 막 바람이 막 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땀 다 식혀진단 말이야. 그 참 좋은데. 바람이 쳐가지고 온 몸에 땀 다 식혀주고 엄청 시원하다. 그리고 눈 시력 안 좋은 사람들 있지. 거기 가갖고 이렇게 삼각형 식으로 돼 있거든. 그 위에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쳐다보고 있으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눈이 안 떠진다. 눈이 안 떠져. 형 그렇게 한 몇 번 갔는데 이 안에 이제 눈에 이 한 껍데기 벗겨진다. 그러면서 벗겨지면서 자고 일어나면 여기 안에 있지. 눈가에 요 눈곱이 있지. 밤새도록 요 눈곱이 생겨가지고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 잘 안 떠져 눈이. 그래갖고 한번 싹 닦고 나면은 엄청 눈이 또 맑아. 그 좋더라고. 아니 그거 가 땀 빼러 가는데 거기서 또 삼겹살을 왜 처먹냐? 어? 이 돼지 새끼야. 그 땀 빼러 가고 무슨 또 삼겹살을 처먹으러 갔냐? 그 가 땀만 빼고 오면 되지. 그가 앉아 계란은 까쳐먹고 거기서 삼겹살을 또 왜 처먹냐? 이 돼지 같은 새끼야. 에휴. 자 우리 신코쿠스 형님께서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이 에코스 이거 쌍놈 새끼. 새치겠다, 이 쌍놈 새끼. 자, 찜질방 간다. 찜질방인데, 이렇게 건물에 있는 찜질방이 아니고, 산에, 산 아래에다가 치어놓은 찜질방이다. 그거 가가지고 땀도 빼고 고구마도 꼬먹고 하자, 가서. 알았지? 아, 울산에 옛날 한정막이라고 있어요. 옛날 한정막. 옛날 한정막. 그거 가면은, 예를 들어 뭐, 빠순이, 빠돌이, 뭐, 건달들, 그 다음에 뭐, 업주들, 유흥주점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야. 술 먹고 술 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전 그거 와갖고 땀 많이 빼지.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 자체가 다 포수가 있어. 포수가 다 있어. 한번 포수 구경 좀 해보세요. 옛날 한정막 한번 가보세요. 예. 두 동이 있어요, 두 동. 그게 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탕 없다. 시설은 엄청 구린데, 거기 한번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간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가면 한자들 많아. 한자들. 몸 안 좋은 사람들 그거 와갖고 찢어가지고 땀 쫙 빼고 그래 내려간다. 맞다. 진짜 샤워기만 있지, 그래. 니 정확하게 안 해. 저 두동의 옛날 한정막이라고. 그거 들어가면 솔나무를 떼가가지고 솔 향기가 엄청 많이 나. 오늘 거기 가려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왔다 갔다만 한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경동네 그냥 일반 찜질방에 갈 거야. 그래 형님 진짜 3m 죽입니다. 그렇지 안 해 마피아. 그 땀 쫙 빼고 뒤에 그 문 차고 나가면은 그 뒤에 들마루 있잖아. 그지? 그 앉아갖고 식혜 먹고 감식초 먹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쫙 쬐면은 막 몸에 뜨거운 열기 다 식히고 막 엄청 좋지. 그지? 내비에다가 옛날 한정막 치면 나옵니다. 두동 울산시 뭐 남구 두동 뭐 두동인가 뭐 두동 뭐 뭐라 있습니다. 예 형님 5분이면 다 마릅니다. 잘 안 해 우리 마피아가. 옛날 한정막 울산 옛날 한정막 치면 나옵니다. 그렇지 울죽은 두동이죠. 뜨거운 사람들 거기 다 모입니다. 이게 잘 안 해. 건달, 빠순이, 뭐 업주, 뭐 주유소 사장, 뭐 자 우리 갓토미님께서 50개 감사합니다. 에코스 렌트카는 비싼가? 에코스 렌트카? 몰라. 근데 렌트카는 에코스 렌트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사실상. 에코스 렌트카 타고 뭐 합니까? 예? 그냥 뭐 K5 이런 거 타면 되지. 뭐 하루 이렇게 타는 건데 바퀴만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탈 차면은 뭐 좋은 거 이렇게 한번 사볼 만하지만 뭐 하루 타는 거기 때문에. 아,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네. 우리 형님들 운전하신 형님들 예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하십시오. 형 동네에 스님이 하나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 새끼가 도대체 뭐 하는 새끼인지 모르겠어. 이 절복을 읽고,
절복을 입고, 옛날 구형 아우디 A4, 구형. 옛날에 나온 구형 아우디 A4를 타고, 대가리 빡빡 치밀어갖고 파란색을 타고 다녀. 어? 이 미친 새끼가 PC방도 다녀요, 미친 새끼가. 나는 스님이 PC방에 앉아갖고, 오목, 바둑 두는 스님은 나 살다, 아니, 저 뭐냐. 장기 두는 스님은 처음 봤다. 쌍놈 새끼가. 그게 무슨 스님이냐? 어? 참 희한한 새끼야. 파란 색깔 아우디 A4 구형 타고 PC방 쳐가고. 아휴. 포용님 통도서 가면 스님들 벗고 놉니다. 이게 만다. 그것들이 무슨 스님이냐? 그것들이 무슨 스님이야? 옛날에 저 누구야? 저 민수형 술장사 할 때, 술장사 했단 말이야. 단란주점이라 하지. 노래방이라 하지. 노래방 아가씨 그 가다놓고 장사할 때, 스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술을 쳐먹고 2차 쳐가고, 가관이다 진짜. 가관이야. 그래갖고 민수는 저 스님들도 많이 알아. 차 타고 지나가면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아직까지도 저지랄하고 다니냐 욕하고. 아주 들어가면은 아주 막 스님들 노는 거 보면은 골 때린다. 옛날 스님들이 진짜 스님이지. 걸어다니고 산을 넘어다니고. 형도 집에서 제사 같은 경우, 제사 같은 거를 집에서, 절에서 하기 때문에, 절에 간단 말이야. 절에서 염불 다 하고, 염불 다 하고, 스님들이 직접 그 제사 염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 해가지고 제사를 절에서 지내는데, 스님 차가 두 대다. 체어맨 W 한 대 하고, 그 다음에 모아비 두 대. 스님이 차 두 대씩이나 왜 필요하냐? 꼴깍더기 떨어요. 아주.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들은 돈을 완전 끌어모으지. 그리고 스님들은 원래 또 상식상 결혼을 안 하잖아. 결혼 안 하잖아, 그지? 다 가정 다 있다. 마누라 있고. 형 다니는 그 절에 보살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스님이 그래 한다 둘이. 옛날에 형이 그 1년에 선배 본 그 타이슨 형이 타이슨님 지금 사실 때 스님이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 스님이 보살을 강간을 해갖고 들어왔는 거야. 강간을 해서 그 젊은 보살을 그 스님이 강간을 해갖고 그게 사건이 돼갖고 왔는데 안에서 타이슨 형이 며칠 괴롭혔는 것 같더라고. 야이 개새끼야 하면서 형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야이 개새끼야 스님이 보살을 다 처먹어갖고 될 일인가 하면서 막 안에서 엄청 괴롭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자,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찜질방에 12시, 13, 14, 15, 17. 벌써 5시네요. 예? 아,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8시에 방송해야 돼.
나는 한 2시밖에 안 된 줄 알았더만 벌써 5시네. 야, 가까고 니는 누구냐? 어? 너 혹시 그 김갖고 형님 부캐니가 있지? 어? 무슨 우상화 작업하세요? 예? 가까고님 누구십니까? 김갖고 형님 그 부캐니가 아니십니까? 내리는 눈은 안 오고, 아이고. 형, 어릴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눈 구경 할 일이 없다. 눈이 안 온다. 어? 눈이 좀 막 오버려야 겨울 분위기도 나고, 라는 부분인데, 그죠? 아니, 배꼽의 냄새를 왜 맡냐? 어? 내 배꼽의 냄새를 왜 맡냐, 미친놈아? 어? 오빠 좋았어요. 들어가. 집에 간다. 찔리방 안 갑니다. 집에 갑니다. 뭐 시간이 벌써 뭐 5시네. 나 어떻게 됐네. 나 2시밖에 안 된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여포님, 거기 가보세요. 여고생 카페. 거기 뭐 하는 데인데? 여고생 카페에 왜 가는데, 뭐? 어? 내가 김부선이냐? 여고생 스타킹, 뭐 그런 카페 들어가고, 여고생 스타킹 그런 거 쳐볼게. 김부선이 내 방에 김부선이 저 새끼 변태잖아. 어? 어. 여고생 뭐 스타킹 이런 거 쳐보고 미친 새끼 저거. 아주 저질이야.
여포 오빠 어젯밤에 좋았어. 미친 새끼 아이가 저거. 어젯밤에 엄마 옆에서 잤는데 이 미친 새끼야. 도라이 같은 놈아. 개소리하고 한다니.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나는 지금 가야 하는데. 집에 가요, 집에. 아까 집에서 나와갖고 바로 갈 거를, 찜찜아. 한정막 갈라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거리가. 지네 저 사람 여자였나? 남자입니다. 네, 남자예요. 저 새끼가 왜 여자입니까? 남자인데. 남자입니다. 미친놈들 아이가 왜 여자인 척하냐? 어? 덕계입니다, 덕계.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살아나가 흥겨운 내일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아침에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으로. 남포동인가? 예, 정확하게 아시네. 남포동입니다. 참 양산덕에 이 촌동네를 남포동으로 보는 놈도 있네. 아유. 갈 때까지 가고 미친. 스님이 스포티지. 스포티지 뭐 타고 뭘 타든 상관없는데 개 고기만 안 처먹으러 다니면 되지. 술 처먹으러 안 다니면.
덜게 매가 없어졌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징기스 가려는데, 지리사람, 니 앞에 이빨 두 개 없는데 고기 어떻게 씹어 먹으려고? 어? 씹다가 양고기 그 이빨 앞에 그 두 대 없는데 그걸로 다 튀어나올 낀데, 괜찮겠나? 어? 그 된장찌개 맛있는데, 된장찌개 퍼쳐먹다가 이빨 2개 그 빈대로 된장찌개 다 세지 싶은데, 두부하고. 어? 어, 턱받이 받쳐놓고 뭐라. 질질질 쳐흘리면서 쳐먹지 말고. 어? 앞에 이빨 2개 없어. 깜짝 놀랐다. 어? 아니 도대체 뭐에 맞았길래 이빨 2대가 날아간 건데. 볼링공 헤딩했냐? 어? 하하하 형집 상처받습니다. 지리사님 상처받아라. 받았는 자일리톨이라도 꽂고 댕기라. 어 진짜 없어 이빨 앞니가 2대 없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가고 먹어. 맛있다. 너는 혼자 가기에는 네 여자친구 없을 것 같던데. 지리사나. 네 여자친구 없어. 혼자 네 여자친구 없어. 네 혼자 갈 것 같은데. 어. 혼자 그 세트 메뉴 그 다 먹기는 많고. 네 몸에 처먹다 보면 이빨에 줄줄줄줄 새낀데. 어. 밥만 시키 갖고 전부라 밥만. 밥만 시키 갖고 전부라. 여포형 방송 보고 왔다 해라. 그 또띠아 그 공짜로 서비스로 준다. 어? 여포형 아프리카 여포형 그 저 뭐야 매니저 누구냐 물어보고 머리에 그 머리띠 맨 사람 있어. 어? 어? 일본 요리사들처럼 그 머리에 머리띠 한 사람 있다. 그 사람한테 저 뭐야 여포형 방송 보고 왔다 이야기해. 그러면 또띠아 공짜로 준다. 아프리카 여포형님 방송 보고 왔다고 이야기해라. 또띠아 공짜로 준다. 에세 체인지 도어 두 개지. 네? 에세 체인지 도어. 아, 치과 다닌다고? 치과 뭐 하러 다니냐? 그 자일리톨 하나 그 이빨에 꼽으면 되지. 두 대 없으니까. 어? 자일리톨 꼽으면 되지. 아니면 그 옥수수콘 그거 사갖고 그 주댕이 그 아가리 꼽으면 되지. 아, 본 떴다고? 아유, 모닝 핑크 색깔 뜨겁네.
할아버지 건너가세요. 야, 애들아, 너무 그 이빨 없다고 약 올리지 마. 어? 약 올리지 마라, 임마. 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자, 우리 푸리 형님 어서 오십시오. 남의 콧볼렉스로 말하는 것도 피해다 피해. 찜질방 형님 찜질방 가려니까 시간이 5시네요 형님. 방송 준비해야죠, 형님. 예.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니나 노후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 노후. 오우씨 천천히 좀 내려온다 임마. 깜짝 놀랐네. 무슨 카드라이드 하나 이 미친 새끼가. 이 새끼는 뭔데 건방지게 차를 여다 세우는 거야? 어? 아, 참, 막장이네, 막장. 가더라도 잘 못한다, 이거. 짜증. 뭘 하나. 제 구석 도착. 제 구석 도착했습니다. 예, 96층이요. 꽝.